아르마트는 왜 한국에서 퇴출당했을까요? 퇴출이 아니고 자진 퇴진이었나? 한국인들에게 월마트의 기억은 싸구려 제품에 미국 브랜드의 기대와는 다르게 한국 이마트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까르푸 역시 한국의 창고형 마트와 전혀 다르지 않았고 굳이 이곳을 일부러 찾아가기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반면 커스코는 남대문 시장이나 부산 국제시장에서 구경할 수 있는 미지의 상품들을 얼마든지 구경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 미국 월마트는 어떤 상품을 팔까요? 여기는 정말 세상에서 필요한 물건들은 모두 다 있는 곳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까지 있는 월마트입니다. 그동안 제가 코스코만 그렇게 찬양한 것이 월마트에게 매우 미안해지더라고요. 오늘은 월마트를 좀 찬양하려고 합니다. 야매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월마트가 실패한 첫 번째 원인을 한국인의 니즈를 파악 못했다고 하는데 그 니즈는 신선식품이었습니다.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신선식품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다 냉동식품의 가공식품이 주류 제품이고 신선식품은 아주 일부였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대형마트는 꼭 구매를 목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신기한 상품과 새로운 상품을 구경하는, 눈으로 구매하는 아이쇼핑이 중요한데 월마트는 그것을 관과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 다 놓친 셈이죠. 신선식품 코너를 작게 만들었고 미지의 상품도 없었습니다. 그럴 바엔 우리가 왜 이마트에 가지 월마트를 가겠습니까? 아차, 제가 방금 월마트를 찬양하겠다고 했는데 또 월마트를 까고 있네요. 지금부터 월마트를 추앙하겠습니다. 추억이에요. 지금부터 미국 월마트의 어마어마한 스케일에 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코너가 모두 빵입니다. 이곳은 소세지와 햄이 있는 코너입니다. 냉동 코너이고요. 모든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꽉꽉 차 있습니다. 여기는 요거트 제품 코너, 이곳은 캔 식품 코너. 이게 뭘까요? 택배 상자도 팔고 있네요. 가전제품 파는 것도 어마어마하고요. 장난감을 파는 코너는 끝이 없습니다. 아마 코스코보다 5배 정도는 커 보이는데요. 상품의 양으로 봐서는 한 10배는 돼 보입니다. 저는 과자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이곳에 있는 과자 종류만 하루에 하나씩 먹어도 200년은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다 먹고 죽으려면 오래 살아야 되겠네. 옛날에 한국에서도 TGI 프라이데이 패밀리 레스토랑 유명했죠. TGI 제품이 냉동식품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마트에, 한국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미국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 고기는 직접 구매해서 먹어봤는데요. 한우 특불이라고 해도 속을 만큼 맛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고기가 26,000원? 잔승비리 원래 한국에서 팔잖아. 바로 한 건가 봐. 이게 진짜 소세지 아닌가? 오리지널. 성냥도 팔고 있었습니다. 성냥팔이 소녀가 이곳에서 물건을 뗐다는 전설이 있던데 뻥입니다. 한국마트에서 개당 2,400원씩 하는 초반이 그릭 요거트가 얼마인가 볼까요? 6개가 4불을 넘지 않습니다. 너무 맞죠? 3불 98. 5,200원. 개당 860원입니다. 이거는 뭐야? 이거 월마트 앱인데. 아, 월마트 앱에서 나는 이렇게 못 찾겠다, 가격을. 그다음에 그러면 찾아줘. 현장에서 가격뿐만 아니라 무슨 물건인지 자세한 설명과 전성분표까지 볼 수 있는 앱입니다. 하겐데즈 아이스크림이 왜 냉장 코너에 있죠? 이건 아이스크림이 아니고요, 요거트입니다. 먹어봤는데 하겐데즈 아이스크림 맛이랑 똑같습니다. 아, 신기하네요. 월마트에는 페인트도 판매합니다. 미국인들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집수리를 직접 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와, 이런 거를 아직도 파네. 미국은 시간이 멈춘 나라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LP, DVD, CD를 판매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미국은 마트의 종류가 정말 많죠. 그 중에도 월마트가 가장 크고 점포수가 가장 많습니다. 미스 월마트가 4,092개고요. 월마트 인터내셔널이 6,242개. 샘스 클럽이라고 있는데 이건 커스코처럼 창고형 회원제로 운영되는 할인 매장입니다. 샘스 클럽이 621개가 있습니다. 전 세계 1위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월마트가 한국에서 실패한 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언젠가 월마트가 다시 전의를 가다듬고 한국에 다시 도전해 주길 바랍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야 좋은 제품 가장 싸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 코스트코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가 많으면 더 빨리 더 재밌는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마칩니다.